네, 송윤경 통신원과 함께했습니다. 100주년을 바라보는 훈맹정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청도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꼭 오르는 반찬 하면 김치가 있겠죠. 대청도 자원봉사자들이 지역 어르신들께 김장김치를 만들어 드리는 나눔 행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류석자 통신원. 네, 류석자 통신원입니다. 네, 대청도식 김치 어떤 맛일지도 좀 궁금한데, 지역 어르신들께 나눠드렸다고요? 네,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대청지소가 지난달 10일부터 이틀간 행복 나눔터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대청도에 거주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의 독거 어르신들께 김장김치를 직접 만들어 전달하는 행사인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다시 재개됐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각, 환하게 불 켜진 행복 나눔터 마당에는 낮에 절여 놓았던 배추를 씻는 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대청도에서 농사지은 배추에 까나리 액젓이 들어간 대청도식 배추쑥을 넣어 어르신들의 입맛에 안성맞춤인 대청도 김치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쌀쌀한 기온에 수돗물까지 약해 힘겨운 작업이었지만 누구 하나 불평이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모인 봉사자들은 노랗게 잘 절여진 배추에 배추쑥을 정성껏 넣습니다. 어르신들이 정말 맛있게 겨울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렇게 뿌듯합니다. 우리 여러 봉사자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나눔 김치를 오늘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300여 포기의 김치는 용기에 담아 대청도와 소청도 독거 어르신 70여 가구에 전달됐습니다. 어르신들도 따뜻한 봉사자들의 마음에 활짝 웃는 얼굴로 반겨주셨는데요. 오늘 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참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올겨울에도 따뜻한 겨울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수압에 소방대원들까지 와서 마무리를 도와준 잊지 못할 나눔 행사였는데요. 이틀간의 나눔 행사로 어르신들의 밥상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길 바랍니다. 대청도에서 OBS 섬 통신원 류석자입니다.